안녕하세요. 러브예정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선물용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카네이션 수세미를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쪽에 보면은 카네이션 한 송이를 위에다 얹었고요.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가장자리에 꽃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색상으로 해서 만들었는데요. 함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떠볼 거예요. 근데 위쪽에 핑크꽃이 들어가 있지만 바닥 쪽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색을 넣었어요. 그래서 빨간색 하나만 가지고 색을 넣은 것보다는요, 바닥은 빨간색으로 깔고 위쪽에 핑크를 얹었더니 꽃이 좀더 예쁘게 나와서 오늘은 그렇게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뜰 준비를 해주세요. 꼬리 쪽 위쪽을 뒤로 한 바퀴 이렇게 동그라미를 만들면 이렇게 동그란 원형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여기다 가운데 구멍 속으로 코바늘 끼우고요. 실 가지고 나오세요. 사슬을 감아서 빼고, 감아서 빼고, 감아서 빼고 해서 사슬 3개를 걸어 줍니다. 그래서 이 사슬 3개도 한 코라고 생각하고요. 한길 긴뜨기를 뜰 거예요. 그래서 하나 떴고요. 2개. 감아서 또 들어가서 3개. 4개. 한길 긴뜨기 4개를 뜰 건데요. 마지막 빼기 전 고리 2개 남았을 때, 카네이션 줄기 쪽을 만들기 위해서 초록실로 바꿀 거고요. 마지막 뺄때 초록실로 해서 이렇게 빼주세요. 실 색상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초록실로 해서 여기다 이 원형링 그대로 연결해서 이것도 네 코를 떠주세요. 한 길 긴뜨기 하나, 둘, 셋, 넷. 네개 뜨면서 또 마지막 사슬 2개 남았을 때 마지막 빼는 거는 초록은 빼놓고요. 다시 처음에 걸었던 빨간 실 가지고 와서 그대로 빼줍니다. 그러면 빨간 한 길 긴뜨기 4개, 그 다음에 초록 4개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빨간색으로 해서 다시 이 링 그대로 이용하면서 여기다가 한 길 긴뜨기 4개를 더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이렇게 뜨고 나서 빨간색 맨 첫머리 꼬리 만들었던 거는 쭉 잡아당겨주고요. 잡아당겨주고 나서 처음에 사슬 하나, 둘, 세개 걸었던데 세 번째 코에다 찔러 넣어서 빼뜨기 해서 작은 원형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초록실 아까 이네코 떴던 거 있죠. 한 15cm 정도 남기고 잘라버리시면 돼요. 이 꼬리는 그대로 남겨놓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동그란 원형이 됐는데요. 빨강 8개, 초록 4개에서 한길 긴뜨기를 해서 작은 원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초록실 한 15cm 남겨놨고요. 여기서 다시 두 번째 단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단 사슬 하나, 둘, 세개 걸고요. 나왔던 코에다 찔러 넣어서 한길 긴뜨기. 한 코에 두 개씩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다음 코에다 넣어서 또 여기도 두 개. 한코 넣고요. 바로 또한코 더. 한길 긴뜨기. 다음도 하나 찔러 넣고, 한길 긴뜨기 하나 하고, 또 하나 더. 다음 또한개 찔러 넣고, 여기서 빨간색 맨 마지막 번. 거기다는 이 지금 여기 두 코를 넣어야 된다고 그래. 두 코를 다 넣지 않고요. 한 코만 넣고 나서 마지막 빼는 자리에서 흰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빼주세요. 그대로 남겨놓고요. 다시 그래서 바로 방금 빨간색 걸었던 데다 한코 더. 빨간 한 개만 넣었으니까 한코더 해서 총두 코, 두 코, 두 코, 두 코, 두 코가 들어가는데 마지막 한 코는 흰색으로 넣은 것만 다릅니다. 마지막 하나만 흰색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파란 부분 네 코가 아까 사슬 걸었죠? 총 8개를 또 넣어주세요. 한 코에 두 개씩 흰색으로 그대로.
하나, 둘. 또 다음 코에 띠리띠게 하나. 또 같은 자리에다 하나 더. 다음도 하나. 하나 더. 다음도 하나. 하나 더. 하고 나서 또 반대편에 또 빨간색 쪽으로 색상 변형된 데다 한 길 긴뜨기 하나를 추가로 떠주고 나서 마지막 빼기 전에 빨간색으로 실 바꿔줍니다. 바꿔주고요. 다시 또한길 긴뜨기 그 자리에다 하나 더. 한 코에 두 개씩 들어가는 거니까 또 다음 코, 한 코에 두 코, 빨간색 꽃부분. 또 다음 코, 하나, 하나 더. 다음 코도 하나, 하나 더. 이렇게 뜨고 나서 처음 사슬 걸었던 하나, 둘, 세 번째 사슬에다 찔러 넣어서 빼뜨기 연결해 주세요. 빼뜨기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또두 번째 단이 또 동그랗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세 번째 단 갈게요. 하나, 둘, 셋. 사슬 세개 걸고요. 이번에는 한 코, 두 코, 한 코, 두코갈 거예요. 그래서 방금 넣었던 데다 한코더 넣지 않고요. 다음 코로 바로 건너가고요. 거기다 추가로 한코더 넣어줍니다. 다음은 또 그냥 한코 넣고요. 다음 코에다 하나 넣고요. 하나 더. 또한 코. 다음은 또두 코. 하나 넣고, 하나 더. 다음은 하나. 다음 하나 넣으면서 이 마지막 또 흰색 부분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또 색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빼기 전 흰색으로 바꿔서 색상 바꿔서 빨간색은 그대로 남겨놓고 흰색으로 바꿔서 또 빼줍니다. 뜰 준비하는 색상 바꿀 준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빼줍니다. 다음 또 흰색 하나 뜨고 또 하나 더. 코수는 똑같으니까 하나 더 추가. 한코 더고요. 또한 코. 다음은 또두 코. 두 코. 다음 한 코. 다음 두 코. 한 코, 두 코. 한 코, 두 코. 다음 한 코. 한코 하면서 또 색상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빼기 전 사슬 코바늘이 두개 남았을 때 떠서 빼주고요. 다음은 두코 들어가야 되겠죠? 빨간색 부분 들어가서 두 코. 다음은 한 코. 다음 두 코. 해서 이 빨간색 이 끝부분까지 한번 떠보겠습니다. 한 코. 여기까지 와서 세 번째 단이 여기까지 떠지고 나면요, 색상 빨강색이 섞인 부분은 다뜬 거예요. 그래서 사슬 하나, 둘, 셋, 세 번째 사슬 끝쪽에다 찔러 넣고요. 실, 흰색 실로 또 바꿔서 빼뜨기 해주세요. 연결. 연결하고 나서 빨간색 실은 다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5cm 정도 남기고 잘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흰색 실로 사슬 하나, 둘, 셋 뜨고 한 코, 한 코, 두 코순. 여기는 들어갔으니까 다음 코에다 하나 넣고요. 그 다음 코에가 사슬 두 개, 한길긴뜨기가 하나, 하나 더. 또 다음 하나. 두 번째 단은 한 코, 한 코, 두 코, 한 코, 한 코, 두 코에서 이 단을, 한 단을 모두 떠가지고 옵니다. 이 끝쪽까지 그대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코, 한 코, 두 코 순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지금 네 번째 단도 흰색으로 해서 한 단을 다 돌렸습니다. 그럼 맨 끝쪽에 하나, 둘, 셋, 세 번째 사슬 쪽에다 찔러 넣어서 빼뜨기 해주고요. 빼뜨기 해주고 나서 이 실은 좀 이렇게 5cm 정도 남기고 그냥 잘라버리세요. 5cm 정도 남기고 나서 이렇게 잘라놔뒀습니다. 그럼 이 초록실 있죠? 이 꽃 모양이 아래 줄기 쪽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초록실 아까 15cm 정도 남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부분 맨 끝쪽에다 찔러 넣어서 실을 위쪽으로 가지고 나오세요. 위쪽으로 가지고 나오고요. 여기서 줄기가 갔으면 하는 방향 쪽으로 해서 위에서 이렇게 떠주세요. 일정한 규칙 없이 뜨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떴고요. 또 이렇게. 줄기가 나왔으면 하는 부분 쪽으로 해서 이렇게 사슬뜨기처럼 이렇게 떠주면 돼요. 위치 쪽으로 해서. 그래서 빼주고, 줄기를 좀 길게 하고 싶으면 길게 해도 되고요. 빼주고 나서. 그래서 카네이션 줄기 모양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거 끝에 초록 남았던 건요, 뒤에 자투리 시작 코 남은 데하고 해서 이렇게 살짝 묶음해서 그냥 놔두면 돼요. 묶음해서 그냥 뒤에다 놔두고요. 나중에 감춰줄 부분이라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카네이션이 완성이 되었는데, 위에 카네이션 꽃잎이 블링블링하게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밝은 핑크 쪽이 있어서 핑크 쪽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 사슬, 이렇게 걸고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빨간색 꽃을 한 단, 두 단, 세 단을 넣었어요. 세 단을 넣었는데, 첫 번째 단 말고 두 번째 단이요. 한 단, 두 번째 단에 맨 끝쪽에 사슬을 이렇게 옆으로 끼워주세요. 옆으로 끼워주고, 실을, 끝을 가지고 나옵니다. 가지고 나와서 한번 떠주세요. 뜨고 나서 이건 뒤로 감춰줄 거니까 놔두고요. 여기다가 사슬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넣고요. 지금 첫 번째 단 아니고 빨간색이 하나, 둘, 세 번째 단까지인데 두 번째 단맨 끝쪽에다 떴어요. 그럼 이거를요, 첫 번째 단맨 끝쪽,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첫 번째 단맨 끝쪽 빨간색으로 내려와서 옆으로 이렇게 해주고요. 사슬 5개 건 거를요, 이렇게 해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됐습니다. 다시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슬 또 5개 걸고요. 첫 번째 단 하나, 첫 번째 단, 첫 번째 초코에 했으니까 두 번째 빼고 세 번째. 하나 건너서 하나. 하나, 하나 건너 하나. 이거는 뜨기를 이렇게 반대로 꺾어주세요. 뒤로 해서, 이렇게 해서 빼뜨기. 그리고 이번에도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또 하나 건너뛰고 다음 거 해서 또 빼뜨기.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빼뜨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제가 지금 코를 넣을 때 얘가 블링블링하게 하기 위해서 사슬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넣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 사슬을 걸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번 해서 빼뜨기를 했고요. 다음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방향을 바꿨어요. 한 반대편에서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서 이렇게 빼뜨기를 했고요. 다음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에는 또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세로로 걸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계속 바꿔가면서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슬을 걸었죠. 이번에는 또 하나 건너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에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다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이번에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에는 이쪽에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이렇게 두 단까지 가고 나면요, 다음이요, 또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맨 위쪽, 빨간색 맨 위쪽 첫 단 쪽으로 위로 가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이 꽃을 방향을 바꾸는 이유가요, 한 번은 오른쪽에서 왼쪽, 한 번은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갔으면 다음번에는 이렇게 편직물을 반대로 돌려서 해도 돼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서 이 카네이션 꽃 주름이 좀 웨이브가 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 건너뛰고 또 여기 다음 코니까 여기서 이렇게 잡아서 뜨겠죠. 이렇게 해서 또 빼주면 됩니다. 다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음 또 하나 건너뛰고 여기서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모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카네이션 완성이 되었고요. 이 보시면 카네이션하고 나서 뒤에 이렇게 메꿔야 되겠죠. 메꾸는 거는 다른 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메꾸는 거할때이 흰색 부분 아까 뜨고 나서 여기 끝쪽에다 코 이렇게 마지막 잘라서 놔뒀거든요. 근데 색상을 변경하고 나서 놔두면 불편할 것 같아서 제가 흰색을 그냥 자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빼뜨기 한 부분을 살짝 빼보세요. 마지막 빼면은요, 여기 연결 부분이 나올 거예요. 연결하면서 실 색상을 바꿔주셔야 돼요. 근데 일부러 바꾸지 않고 지금 아까 흰색으로 잘라놓은 거고요. 실 색상 바꿔서 이 색으로 바꿀게요. 바꿔서 빼뜨기.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나서 뒤는 이 푸른색 쪽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사슬 하나, 둘, 셋. 전면에 실 색상을 코를 늘렸던 만큼 뒤쪽에서 코를 줄일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뜨는 방법은 더 쉽게 뜰수 있습니다. 왜냐면 꽃이 들어가지 않고 색상 변경 없이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 한코한코 뜨고요. 다음은 코를 줄일 거예요. 그래서 모아뜨기. 감아서 코두 개만 빼고요. 두코 남았을 때한번더 감아서 한번더 넣어서 두개 빼고 남은 세개 한꺼번에 빼고요. 다시요. 한 코는 그대로 뜨고요. 그 다음 코도 그대로 뜨고요. 다음은 두 코로 모아뜨기. 두 개만 빼고 한번 감아서 또 넣어서 두개 빼고 남은 거세개 한꺼번에 빼고. 이거를 이 단을 다 이렇게 해서 줄여갖고 오겠습니다. 한 코. 한코 뜨고요. 그 다음에 모아뜨기. 하나 떠서 두개 빼고, 다음 코끼리 넣어서 두개 빼고, 남은 거세개다 빼고. 이번 단을 다 줄여가도록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탄 여기 끝까지 다한코한코 모아뜨기로 해서 왔고요. 세 번째 사슬에다가 하나, 둘, 세 번째 사슬에 찔러 넣어서 빼뜨기 해줍니다. 빼뜨기 해주고요. 이번 단은요, 코를 사슬 하나 뜨고요. 다음 바로 코를 줄일 거예요. 그래서 한 개에 해서 두 개만 빼고, 다음 코 넣어서 또두 개만 빼고, 세개 한꺼번에 빼고, 한코 뜨고 모아뜨기 하고, 한코 뜨고 모아뜨기 하고요. 그래서 이 지금 뒷면은요, 호빵수세미 뜨는 과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혹시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호빵뜨기를 한번 보고 오셔서 하시면 더 쉽긴 해요. 그래서 또한코 그대로 뜨고요. 또 모아뜨기. 두 개만 빼고, 한번더 감아서 두 개만 빼고, 한꺼번에 세개 빼고. 또한코 그냥 뜨고요. 다음 모아뜨기. 또한개 그냥 뜨고. 또 모아뜨기 해서 이번 탄도 코수를 모두 줄여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탄도 떠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탄도 한코 뜨고 모아뜨기, 한코 뜨고 모아뜨기를 해서 맨 끝쪽까지 와서 코수를 또 줄였습니다. 그럼 또 연결하고 나서요. 이번에는 코 줄이는 과정 또 전부 이걸 절반으로 코를 줄일 거예요. 이게 아마 24코인데 12코로 줄일 거예요. 그래서 사슬 하나, 두 개만 뜨고 나서요. 바로 모아뜨기 들어갑니다. 바로 다음 코에 넣어서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다음 한번 감아서 다음 코에 넣고 두 개만 빼고 한번더 감아서 그 다음 코에 넣고 두 개만 빼고 모아뜨기 바로 해서 모두 모아서 실을 코수를 절반으로 줄여갖고 오겠습니다. 이번 탄도 모두 모아뜨기를 해줍니다. 빼고. 여기까지 해서 모두 모아뜨기를 해서 총 12코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사슬 하나, 둘, 세 번째에다가 찔러 넣어서 빼뜨기 해주고요. 이제 이 동그란 구멍을 메꿔야 돼요. 구멍을 메꿀 때 사슬 하나 뜨고요. 여기 코마다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쭉. 하나, 둘. 모두 짧은뜨기를 해서 한 단을 모두 돌려주고요. 모두 짧은뜨기를 해서 맨첫 코에다 연결을 해서 쭉 빼고 나서요. 이걸요, 한 15cm 정도 남기고 이렇게 잘라주세요. 메꾸는 작업할 거예요. 잘라버리세요. 잘라버리면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그럼요, 이 안쪽에서 보세요. 잘 보세요. 사슬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앞 안쪽에 하나 있고 뒤에 실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럼 이실 꼬리를요, 이 뒤쪽 실을 걸어서 안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나오세요. 다시요. 뒤쪽 안쪽 실, 뒤쪽 실에서 뒤쪽 실에 걸어서 이렇게 안쪽으로 가지고 나오고요. 모두. 한 바퀴를 다. 이렇게 해서 뒤에서 안쪽으로 걸고 나와서 마지막까지 걸고 나면 이 꼬리 남은 걸요 잡아 당겨주세요. 그럼 가운데 구멍이 모두 메꿔졌습니다. 메꿔졌고요. 이 실은 안쪽에서 한번더 뜨면서 이렇게 빼주고요. 이 꼬리 남은 거는 안쪽으로 그냥 숨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보이지 않게 넣었고요. 뒷면은 깨끗하게 됐고요. 다시 앞면 보여드릴게요. 이게 카네이션이 되긴 했는데 작은 수세미가 됐죠. 그럼 바깥 라인을 이렇게 꽃 모양으로 돌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카네이션 꽃 부분 가운데 쪽 위쪽에서요. 흰색하고 파랑 섞인 데 있죠. 여기 파랑 부분. 꼭지 연결했던 부분에서 가로에서 세로 이렇게 푹 찔러 주세요. 찔러 넣어서 여기를 사슬을 걸 거예요. 가운데 부분에다. 뜨고요.
가지고 나와서 사슬 하나 떠주고요. 여기 칸, 한 칸에 하나씩 이거 꼬리 남은 거는 안쪽으로 숨기면서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오른쪽으로 계속 가면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짧은뜨기. 한 단을 짧은뜨기를 모두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한 단을 짧은뜨기를 다 했고요. 맨 첫쪽에다 연결해서 빼뜨기 하고 나서요. 여기다가 사슬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개를 걸어주세요. 그리고 같은 자리에다 한번더 찔러 넣어서 빼주세요. 이거 수세미 걸 고리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칸에다가 한번더 짧은뜨기 하고 나서 한번더 빼뜨기 하고 나서 짧은뜨기 바로 다음 칸에다 바로 짧은뜨기 하고 나서야 사슬 하나 둘셋 하고 그 자리에다가 한번 감아서 그 자리에다 다시 넣어서 두개 빼고 두개 빼고 해서 다음 하나 둘 하나를 건너뛰어서 들어가서 빼뜨기. 리본 다는 거예요. 한코 건너뛰고 다음 칸에다 빼뜨기. 다음요. 사슬 하나, 둘, 셋. 걸고 나서 그 자리에다가 한 길 긴뜨기 한번더 하고 나서요. 하나, 둘. 한칸 건너뛰어서 빼뜨기. 하나, 둘, 셋 하고요. 그 자리에다 한 길 긴뜨기 하나 더 하고요. 하나 건너뛰어서 다음 칸에다 빼뜨기 해서 이렇게 레이스 모양을, 꽃 모양을 계속 만들어줍니다. 하나, 둘, 셋. 한길 긴뜨기 그 자리에다 하고 나서요. 하나, 둘, 두개 빼고. 하나, 둘. 나서 빼뜨기. 하나, 둘, 셋. 하고 나서 한 단을 끝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맨 끝쪽까지 오고 나면요, 이 고리 앞쪽도 마저 꽃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고리 앞쪽으로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고리 뒤로 넘기면서 앞쪽에다가 마무리해서 마저 연결하고요. 사슬 하나 걸어서 5cm 정도 남기고 잘라주고요. 이실 남은 거는 사이사이로 숨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쁜 카네이션 수세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뒷면도 깨끗하게 나왔고요. 앞면도 뒤에 고리까지. 오늘은 예쁜 카네이션 수세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러브혜정이었습니다. 예쁜 작품 많이 만드세요.